안녕하세요. 구정세 언니, 앞세 언니입니다. 또다시 일요일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제가 규율 넘버 2, 넘버 3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했던 규율 넘버 1 기억나시나요? 남자, 갈구하지 마. Attraction Principle No. 2, 3를 엮은 이유가 그두 가지가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엮어보았고요. 이책 안에 이제 100개의 규율이 있는데, 100개를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은 2년이 걸리더라고요. 부엌이 되는 나이까지 뭐 Why Men Love Beaches 이 책만 읽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몇 개를 받았어요. 아는 지인들이 아니 무슨 이런 책에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굳이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된다. 위로 아닌 위로로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이에서 밀당을 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조언인 책이 아니고요. 이책 자체가 이제 로얼 매트 드림 걸이잖아요. 연인 사이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을 너무 오픈해서 연애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너무 나이스한 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언이라서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제 미국 친구 두 명이 추천을 해줬다고 했는데 그 미국 친구 두 명은 일단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성격이 저랑 비슷했었어요. 저처럼 그 금사빠 기질이 있고 아낌없이 표현을 하는 스타일의 친구 두 명이었는데 어떻게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결혼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고요. 그두 친구가 저한테 이 책을 강추, 진짜 초초초 강추를 해서, 물론 이 책은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테스팅을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지금 연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좀 정신력을 길러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의 제 친구들이나 저나 연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초반에 하는 말들이 패턴이 있어요. 밀당하기 싫다?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왜 참아야 되냐? 혹시 이말 되게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읽으면 돼요, 이거. 밀당하기 싫은 거 알겠는데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Attraction Principle No. 2, No. 3는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좋아해? 이 정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 나 지금까지 도어맷 같은 삶을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현타 와요. 이게 나한테 다 하는 소리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 그만둔 거고 다시 뽑아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책을 마스터를 해야 돼요, 이제. 같이. 그럼 이제 Attraction Principle No. 2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women who have the men climbing the walls for them aren't always exceptional. Often, they are the ones who don't appear to care that much. 어떤 말이냐면, 남자가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 남자가 우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Who don't appear to care that much. 이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목숨을 건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라. 너무 나이스하게 그 남자에게 100% 다 맞출 필요가 없다. 보통 처음에 많이 마음을 주는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그 남자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을 형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남자가 확 흥미를 가졌다가, 여자들이 너무 자기한테 목숨을 거니까 좀 이렇게 우아우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이제 그런 씬이 생기게 되는 거죠. The nice girl makes the mistake of being available all the time. 시간 스케줄이 남자의 편의성에 다 맞춰진 거예요. 그 남자가 편하라고 남자의 시간에 맞춰주고 남자의 장소에 맞춰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principle number 2였고요. Attraction principle number 3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 woman is perceived as offering a mental challenge to the degree that a man doesn't feel he has 100% hold on her. 남자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100%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통제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긴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예시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왜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들이 나는 치마 입은 여자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 매일 치마만 입는 거예요. 바지를 좋아하는 내가 맨날 치마만 입고, 뭐 내가 진짜로 치마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남자의 성향에 취향이 너무 다 맞춰준다는 거죠. 남자가 나는 단발머리 여자가 좋아 이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남자를 위해서 싹둑 자른다든지, 뭐 염색한 여자가 싫어했더니 그 다음날 염색을 하고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100% he sense it. 100% 그 남자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100%예요 이거. 100% 그 남자는 아, 내가 이 여자에 대한 통제권이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구나, 이거를 100% 센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자신 있는 대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가장 내 자신인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건데, A man's love comes from his stomach, they say. That's true, but no one said to slave for 6 hours to feed him. 남자가 그 여자를 쟁취하고 얻기 위해는 안달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예시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예시에 하이라이트 한 거 보이시나요? 이 안에, 상자 안에 I'm not enough과 I'm enough, take it or leave it 이렇게 두 상자로 나뉘는데, 우리는 take it or leave it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여자니까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bye bye 가라. She gets back to him when she's free. 우리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gets back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She goes out to have fun and doesn't make promises to a virtual stranger. 마음을 퍼다주고 약속하지 않는다. 다른 예시로 She can't remember his last name 이런 예시가 있는데, 진짜로 그 남자의 성을 기억을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그냥 그 남자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남자의 뭐 취향, 한 번 만났는데 막 저 남자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색깔을 좋아하는지, 남자의 취향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예시가 He brings up the ex, she looks at her watch. I don't want to hear about your boring ex.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hearing about your boring ex. 이런 정신이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굳이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내가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 다 기억하시겠나요? Attraction number two, number three.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이 정신. 그래서 남자 갈구하지도 말고 남자를 대할 때, 야, 너 따위가? 이 정신으로 대하라. 그럼 다음 주에는 Attraction Principle No. 4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ye!